이 책이 연애 지침서 중에 베스트셀러다 이거지. 아까 정소민 그 여자 때문에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. 어디 보자. 연애 입문 단계. 뭐야? 이렇게 해야 여자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? 커피 먹고 싶었죠? 이게 최선입니다. 확실해요. 어머, 석재 씨. 좋아해요. 그녀의 마음을 읽어라. 그녀는 당신에게 반한다. 친구들도 불러요. 다 불러줄 수 있습니다. 석재 씨, 좋아해요.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챙겨라. 그녀는 당신에게 반한다. 밥 먹을래? 촬영할래? 밥 먹을래? 섭외할래? 밥 먹을래? 나랑 회의할래? 석재 씨, 좋아해요.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해라. 그녀는 당신에게 반한다. 이게 말이 돼? 온갖 옛날 드라마 짜깁기 갖고 연애 지침서라니. 이런 것이 누가 쓴 거야? 연애 카운슬러로 유명한 러브홍은 미모의 여성의 가방 마니아로 알려져 있으며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. 러브홍이라면 홍신가? 석진 씨 아직 안 갔어요? 석진 씨는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가수지 라디오 프로 있잖아요. 그거 말고도 심야 뉴스도 있습니다.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요. 근데 아랑 밥 먹으러 가요. 아, 편집하느라 백가주이랑 뒷가주이랑 지금 친구하자고 난리예요. 알았어. 우리 집 가서 먹자. 오늘 소민이가 파스타 해준다고 빨리 오랬거든. 뭐야, 저 자식이 지금 밥 함께 먹으라는 그 수법을 쓰려는 건가? 그렇다면 정말 책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. 저기 나도 갑자기 파스타가 먹고 싶어졌습니다. 저도 가도 되죠? 석진 씨도요? 하 선배도요? 석진 씨 파스타는 여기 스탠바이 돼 있습니다. 심야 방송 있잖아요. 됐습니다. 김 PD 집에 가서 먹고 와도 시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저도 같이 가죠. 웬일이에요? 하 선배가 이런 데를 아끼겠다고 하고? 내 맘인데요? 내가 아끼는 거거든요? 안 됩니까? 아니요! 같이 가요! 그럼 맛있게 드세요! 뭐야, 기껏 준비해놨더니. 아, 이 집도 갈수록 해먹기 힘드네 진짜. 경숙이란 여자애랑 시안이가 무슨 사이인 거지? 안녕하세요. 저기 경표야. 네? 우리 시안이 말이야,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지? 그럼요. 정육점집 예원이도 시안이 좋아하잖아요. 근데 시안이는 걔 신경도 안 써요. 근데 왜요? 사실은 시안이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. 네? 시안이한테 여자가 있다고요? 그 여자애가 자꾸 연락해서 시안이가 공부에 신경을 못 쓴 것 같아. 맞춤법도 그렇게 엉망으로 틀리는 거 보면 여자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던데. 설마 그럼 왜? 너 뭐 아는 거 있어? 아니요, 실은 시원이가 제 문자에 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럼 그것도 그 여자애 때문인 걸까요? 네 문자에도 답을 안 해? 아,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. 알았다, 이건 일단 너랑 나만의 비밀로 하자. 시원이한테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고, 알았지? 네. 뭐야, 내 문자에 답장을 안 하는 게 다 여자 때문이었어? 나는 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? 시완아, 너 여자 생겼다며? 그래서 나한테 답장도 안 하는 거니? 경표 문자에 답도 안 하고. 아, 대체 경숙이란 애가 뭐길래? 응? 아, 나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. 또 경숙이잖아? 시완아, 너 여자 생겼다며? 그래서 나한테 답장도 안 하는 거니? 아, 이건 또 뭔 소리야?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안 하냐니? 아, 그럼 경숙이 얘 말고 시안이한테 다른 여자가 또 있단 소리야? 일단 지워야 돼. 일단 시안이 모르게 해야 돼. 주변 사람한테 잘하면 여자들이 좋아한다 이거지? 잘 먹겠습니다. 네. 근데 아까 가게에서랑은 많이 다르시네요? 아까라니? 두 사람 오늘 만났었어요? 아, 커피 마시러 갔었거든요. 김PD랑 같이 사는 분이니 당연히 반갑게 아는 체 했었죠. 반갑게요? 어쨌든 어서 드세요. 봉골레 파스타예요. 그래, 어디 한번 맛 좀 볼까?
그냥. 소민아, 너 조개가 많았니? 어? 어, 깜빡했다. 아, 어떡해요? 야, 이 휴지. 뭐야? 옷 갈아입고 온 됐는데 의리 없이 벌써 시작한 거예요? 아니 근데 두 사람 표정이 왜 이래? 제가 조개가 많은 걸 깜빡했거든요. 죄송해요. 자, 역시 덜러면 된다고 늦게 오길 잘했네. 나도 일찍 왔으면 이런 표정 됐을 거 아니야. 소민아, 너 아직 파스타에 있어서는 내 자랑은 아니지만 하면 안 될 것 같다. 뭐라고요? 아유, 기우 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맛은 좋았어. 맞습니다. 전 해가 만든 조개도 다 먹었는데요, 뭐. 소민 씨, 앞으로 파스타 만들 때마다 저 꼭 불러주십시오. 네? 왜요? 실은 제가 이태리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서 이 파스타 맛은 좀 볼 줄 알거든요. 제가 소민 씨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. 정말요? 아, 그럼 저야 좋죠. 어이, 근데 정신 차려요. 모래까지 씹어놓고 얘 파스타를 또 먹겠다고요? 아, 진짜 왜 그래요? 캐릭터 바꿨어요? 어휴, 기우 씨나 캐릭터 바꿔. 맨날 깐족대고 사람 놀리긴 하고. 석진 씨 봐, 얼마나 사람 배려하고 좋냐? 좀 배워. 맞아요, 좀 배우세요. 와, 왜들 이래? 아, 정말 나만 하선배가 이상한 거야? 그런 거예요? 유기우, 어떠냐? 짝사랑하는 김PD가 나한테 호감을 보이니까 슬슬 고통이 오기 시작하지.